일단 공격수이기 때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골 넣지 못하더라도 동료가 골 넣을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. 원 팀, 원 미션. 패스를 잘하는 선수들 많고 또 패스 플레이를 많이 하는 그런 축구 스타일의 리그라고 생각하고 그런 뭐 에스퍼스 지날수록 더 좋은 팀인 걸 알게 되는 것 같고 또 이런 좋은 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일단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또 많이 뛰어다니고 또 활동량이 좋고 또 투지가 넘치기 때문에 젊은 선수로서의 장점은 그런 것 같고요.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또 경험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은데 또 그거는 또 선수들이 또 열정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많이 배워나가면서 경험을 쌓아가면 더 좋은 플레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J리그 데뷔골이고 또 중요한 경기에서 터진 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남고 또 그 날은 또 상당히 기쁜 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일단 서포터들이 상당히 열정적이고 또 많은 응원 그리고 성원 보내주시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그 안에서 뛸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고 또 홈 경기장에서 경기 뛸 때마다 서포터들 덕분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. 원 팀, 원 미션. 솔직히 말하면 충분히 에스퍼스가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또 저번 경기의 패배가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제부터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붙는다면 확실하게 이겨주고 싶습니다. 일단 준결승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또 한 경기만 또 이긴다면 결승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고요. 또 좋은 경기에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격수이기 때문에 골을 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골 넣지 못하더라도 동료가 골 넣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또 팀과 함께 또 팀 플레이, 좋은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는 게 제 역할입니다. 일단 뭐 마지막에 팀 전체적으로 함께 서포터들과 함께 즐기는 시간이어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또 그 시간으로 인해서 서포터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더 같이 즐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다음 경기에서도 그런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. 일단 FC 도쿄 충분히 에스퍼스가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또 서포터들과 함께 경기장에서 함께 뛴다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승리하러 갑시다. 화이팅! 원 팀, 원 미션.